자, 그 다음에 그 46페이지, 그지? 그 무슨 행위? 맨 밑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지?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내는 거는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지?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지? 그럼 거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지? 그 법률행위 종류인데, 응? 법률행위 종류인데, 그지? 법률행위는 아까 첫째 의사표시 개수,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면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 그지? 항상 하고 나서 돌아와서 여러분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효과 발생에 따라서 나누면 무슨 행위와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그지? 그럼 여러분 채권 행위는 어떤 걸 채권 행위라고 하냐면은 계약. 무슨 약? 계약. 여러분 계약하면 아까 끝에 뭐 붙어야 되노? 약정, 그렇지? 아까 좀 매매도 항상 약정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해야 하나? 그렇지.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한다. 이행 문제를 남긴다. 그지? 근데 물권행위는 어떤 거냐면 등기 또는 인도. 부동산은 뭐 하면 끝나노? 등기하면 끝나잖아. 그지? 동산은 이전. 그지? 그럼 이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럼 요거 시험 문제라 했다. 요거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면서 뭐가 아니면서 뭐가 아니면서 뭐가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그럼 뭐고? 그렇지. 채권이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물권 이외에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채권양도. 여러분 아까 채권양도는 채권 총론에 있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온 데 있잖아. 그지? 용어. 채권양도는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지? 그럼 갑이 을에게 얼마 받을 거 있노? 1,000만 원. 근데 갑이 친구 병에게 야, 나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거 있어. 내 대신 너가 받아라.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럼 자기들끼리에는 무슨 케이마 하면 되노? 하고 그다음에 이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양수인이란다. 무슨 수인? 무슨 수? 받을 수. 여러분 모르겠다. 이전 받았다. 뭐? 양수인. 소유권 이전 받았다. 뭐? 양수인. 지상권 이전 받았다. 양수인. 전세권 이전 받았다. 양수인. 모르겠다. 그래. 그 하면 된다. 그냥 모르겠다 이게. 근데 매매에서는 이전 받았을 때는 양수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노? 매수인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럼 만약에 자기들끼리 무슨 K 하면 끝나노? 오케이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요 병이 채무자한테 가서 받고 안 받고 누가 알아서 하고 병이 알아서 하고 그럼 만약에 병이 을한테 가서 야너 갑한테 1,000만 원 갚을 거 있잖아 그 갑이 내보고 받아라고 했으니까 너 나한테 지불해라 와 하니까 여러분이 채무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갑한테 빌렸지 나 너한테 안 빌면 못줄거 너한테 못 주겠어 하면 어떻게 할 방법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너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라? 병에게 갚아라? 라고 채권자가 뭐 하거나 통지 또는 채무자의 뭐 승낙은 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래. 무슨 요건? 대항, 필요 없고, 시험 안 오고,
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K,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로 양도라는 단어가 붙은 건 거의 준물권,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무채권의 양도. 요 세 개 잘 나온다. 채무 면제. 요 세 개. 안 갚아도 좋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요게 짱짱짱 중요. 세 개.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있죠? 예. 그 준물권에게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상권의 양도. 그까지 면책적 채무 인수 안 해도 좋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요 주로 나왔다, 종류에서 나왔다, 이 두 개에서 나오는 거지 뭐. 나머지 안 나온다. 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공통점 무슨 문제 남기지 않는다? 이행 문제 남기지 않잖아, 그지? 요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란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러고, 요거는 무슨 문제 남기노? 이행 문제 남기잖아요.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노? 이행해야 되잖아요.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 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이행 문제 의무부담 행위. 그래서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인 것 하면 뭐 찾아야지? 계약. 되겠습니까? 그럼 처분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찾아야? 계약. 이렇게. 처분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의무부담 행위인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은 아까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하고 아까 비전형 계약 여섯 개. 응? 어?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다, 요거. 요거 가지고 내지. 이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책에는 없어도, 그럼 책이 중요합니까? 칠판이 중요합니까? 칠판. 학원에 왔을 땐 칠판 이게, 여러분은 막 하는데, 선생은 여기 도통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책보단 더 중요한 게 무슨 판? 그렇지. 책은 확인하고 연습할 때 필요한 거고, 칠판이 중요해요. 학원에 갔을 때는. 진짜! 칠판이 중요해, 이게 학원에 갔을 때는. 시험은 뭘 가면 되냐면, 요거.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다른 말로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 요거 가지고 된다. 됐습니까?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가지고 된다. 그럼 요거를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됐습니까?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핵심 따라 찾아라. 매매가 핵심이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은 끝에 뭐부터 해야? 약정. 내 게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되거든. 그냥 매매 물건 사고 파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봉이 김선달처럼 그 도둑놈이지 어째 유효야 이러면 안 된대. 예? 요 매매가 핵심 단어다. 뭐가 핵심 단어 빨리? 매매. 무슨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근데 자 여기서 다시 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응? 무권리자의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이건 뭐다? 무효. 무슨요? 무효. 예를 들면 갑 소유 부동산을 누가? 을이 갑의 뭐 없이 허락 없이 병에게 등기.
등기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권리자가 나오면은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하다.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 하면 그대로 뭐?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물권 행위. 다시 요 뭐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요 준물권 행위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이거 나오면은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3번, 뭐, 3번 하고 종료 넘어간대. 3번. 자, 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다시 무슨 행위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뭐 가지고 나누냐 하면은, 더하기, 빼기. 다시 뭐? 더하기, 빼기. 한쪽이 더하기가 나타나면 한쪽은 뭐? 빼기. 한쪽이 빼기가 있으면 한쪽이 뭐? 더하기. 이거 되면 이거 뭐? 출연. 더하기가 있어도 빼기가 없으면 증가는 있는데, 한쪽에는 증가 있는데, 한쪽에는 뭐가 없다? 감소가? 아까 더하기, 빼기 무슨 말 알아들었습니까?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뭐? 감소. 이거 뭐? 출연.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은 증가. 무슨 년? 출연. 됐습니까? 그럼 비출연은 한쪽은 증가가 있는데 한쪽은 뭐가 없다? 감소가 없다. 뭐? 비출연. 한쪽은 감소만 있고 한쪽은 증가 없다. 뭐? 비출연. 반드시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야 무슨 년? 빨리 출연. 됐습니까? 그럼 매매는 매수인은 뭐? 더하기. 매도인은 뭐? 빼기. 맞잖아요. 그럼 뭐? 출연.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매매는 유상무상. 유상무상, 유상. 정연은 유상무상. 무상이지. 정연은 출연, 비출연. 출연이지. 그치? 조심해야 된다. 정연은 뭐? 출연. 왜? 수정자는 뭐? 증가. 정여자는 뭐? 감소. 그치? 됐습니까? 정연은 정여를 가지고 잘 논다. 정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면은 뭐? 무상이지만 출연, 비출연 하면 뭐? 출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근데 비출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출연. 어디에 줄치노?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행위. 그 두 개.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행위. 그지? 그 다음 유상은 거의 대부분 출연이지. 그지? 근데 무상 중에도 출연이 있잖아요. 아까 대표적인 거 꼭 기억해라. 정여 잘 된다. 그거 조심한다. 그럼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갑니다. 그럼 할 거 없고 그지? 뭐 시간 많으면은 쭉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 말고 많은 것 있거든. 넘어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은 그지 뭐 넘어가면서 그게 목적. 무슨 적? 목적. 그지? 목적인데 이 목적은 이게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요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뭐하다? 유효.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시험은 사회적 타당성. 짱짱짱. 그 다음에 짱. 그 다음에 짱. 요 세 개. 무슨 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지? 여기서. 여러분, 항상 법률행위는 승립시와 이행시가 있거든. 응? 무슨 시? 이행시인데 언제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되냐면은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냐면은 뭐 장래. 무슨 내? 장래. 장래라는 것은 무슨 시까지?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승립시에는 그럼 적어도 뭐는 정해지면 그 판례 잘 낸다. 맨 밑에 확정 맨 밑에
찾습니까? 50페이지 맨 밑에. 법률행위 목적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는 아니고 사후에라도, 그거 시문 그대로 넣는다. 언제? 사후에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그거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럼 승립 시에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승립 시에는 적어도 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그럼 승립 시에는 뭐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승립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은, 가능에서는 뭐를 가리느냐 하면은, 아까 좀, 확정에서는 아까 승립 시에 확정되어야 유효하다. OX, X,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적어도 승립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능은, 가능에서는 뭘 가리내냐면, 불능을 가리내는데, 자, 여러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뭐 한다? 체결하는데, 여러분, 계약 승립, 뭐, 체결, 같은 말이지, 그지? 근데, 체결을 기준으로, 이전의 불능,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 체결할 때는 가능했지만, 이후에 불가능하게 됐다,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래서,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능에는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시험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겠네?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낸다.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계약법 가면, 계약법이 전부 다 나오는 건데, 요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에서 원시적 불능이 발생한다. 다시, 원시적 불능은 몇 개? 두 개. 무슨 체결상의 과실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자, 그러면 요 후발적 불능만 설명하는데, 자, 이행 불능은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행 불능은 뭘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은, 이중매매 가지고 설명한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유효무효? 유효무효? 유효. 이중매매는 유효. 됐습니까? 이중매매 유효다, 이게. 선생님 두 번 팔아먹는데 어떻게 유효야? 이러면 이게 개판된다 했잖아, 아까. 야. 에? 에? 이중매매는 무슨요? 유효. 매매는 뭐를 매매라는 거? 그렇지. 계약, 약정 이거 해야지, 그지? 그럼 잘 봐라, 이게. 잘 봐라, 요. 자,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자, 유효냐 무효냐는 언제를 기준하냐면 체결할 당시를 기준한다. 다시 유효냐 무효냐는 언제 체결 당시에 결정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집도 있고 무슨 K? 유효. 무슨요? 유효. 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아직 잔금 지불 안 했습니다. 무슨 금 지불 안 했습니까? 잔금. 근데 요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두 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몇 배로 사겠다? 두 배. 아니 무슨 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잔금. 그럼 우리나라는 뭐까지 돼야 소유권 이전합니까? 등기. 무슨 기? 등기. 아니 잔금도 안 받았고 등기도 이전 안 했으니까 아니 누가 소유자? 갑. 갑이 두 배로 받겠다 합니다. 무슨 K? 그대로 뭐하다? 집도 있죠? 무슨 K? 오케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습니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 불렁, 원시적 불렁, 후발적 불렁. 후발적 불렁, 유효. 후발적 불렁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단지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 불렁 오고, 을은 계약을 무슨 제, 해제 할 수 있죠. 예? 그럼 을은 계약을 무슨 제 하면서, 해제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예? 요렇게. 오케이 한다. 요, 잘린다. 갑을 갑병, 갑을 갑, 이런 거 통째로 요런 거지. 와. 와. 그렇지. 중요하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어느 거?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불렁. 해제하면서, 을은 갑에게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응? 응?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요 또, 무효가 되는 이중매매도 있다.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불렁. 그치? 그 다음에, 자, 위험부담 들어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그치? 그럼 요거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여러분, 앞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차가 서 있는데 뒤차 쳐박았습니다. 누가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뒤차.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손해배상? 나오면 나와야 될 단어가 귀책 사유. 그 다음 또, 여러분, 무효. 무효. 자, 중요하다, 이게. 귀책 사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없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라는 것은 앞으로 무효하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계약 체결했다. 계약 무효다. 뭐 한 적이 없다. 계약한 적이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까 저 취소. 취소는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근데 무슨 의사 표시했습니까? 취소 의사 표시했잖아요. 다시 뭐? 취소 의사 표시했잖아요. 취소 의사 표시했잖아요. 그제? 했잖아요. 그럼 취소 의사 표시하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로 된다 했잖아요.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래서 취소 의사 표시했다. 무효 취소가 되면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꼭 기억한다. 무효 취소 나오면 꼭 넣자.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귀책 사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그치. 그런 것만 기억해도 공부하기 얼마나 편해지는데. 자, 그러면 좋다. 여기서는 그러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채무자는, 당연하게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것. 받는 것.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위험부담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 그러면 여러분 계약하면 잘 모르겠다. 뭐 갖다 들이대면 되노? 매매! 매매는, 자, 매매는 한번 보자. 매도인, 매수인, 그냥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자, 물건. 누가 채무자? 어? 매도인이 무슨 자? 채무자. 요 매수인은 무슨 자? 채권자지. 그지? 반대로, 대금. 매수인은 뭐? 이행해야 할, 무슨, 줘야 되는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래 되잖아요. 이걸 무슨 계약? 빨리, 쌍무계약. 다십니까?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러면 자, 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했잖아요. 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을 때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거. 이걸 위험부담이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채무자? 빨리. 응? 뭘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이게. 그게 이제 중요해. 아까 항상, 아까 여러분 거죠.
계약도 아까 두 사람은 대등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데 했잖아요. 에? 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할 때는 갑이 을에게 하고 아까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대리에서는 갑을 뭐 본인, 을을 뭐 상대방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하는데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채무자 하면 누구 빨리 매도인. 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갖다 들이대면 되지. 매도인은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매도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자, 얘 뜨는데 여러분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거든. 했다고. 누가?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그치. 너무 잘하네. 했다. 그 25일 날 배를 만들어갖고 띄웠단 말이지. 서해안을 통해서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는데, 자, 26일 날 어디에서? 목포에서 뭐를 만나가지고? 뭐? 폭풍 만나가지고 목포 앞바다에서 무슨 삭? 그치. 이게 어쨌든 매수인은 부산에 있는 매수인은 채권자는 27일까지 배가 안 오니까 매도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사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무슨 적 불능 됐다는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계약금 중도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 없어졌네. 배는 누꺼 채권자 채무자 빨리 채무자 그걸 위험부담 채무자주의라도 예. 원칙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한다. 예.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계약 승립 후에 일단 매도인 잘못 그럼 만약에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그 양쪽 다 잘못이 없을 때는 아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는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아무 그럼 뭐만 없어졌노? 배만 물건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이렇게 한다 이게? 하고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위험부담은 누구만 없으면 되냐면 매도인만 없어 채무자만 없으면 되거든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 수령 지체 중에 며칠 날 28일 날 부산 앞바다에서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 폭삭 누구 잘못으로 폭삭 채권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 매매 대금만 청구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주의 이렇게 한다 양쪽 다 잘못이 간단한 위험부담 다 끝났다. 시험 그대로 나온다. 이거 다 끝났다. 양쪽 다 잘못 없다.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 없어졌다. 그럼 특히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채권자의 잘못으로 부산항에서 무슨 삭 폭삭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반대급부만 청구하고 그래서 위험부담 되면 원칙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예외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지 하고 위험부담 되면은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해제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딱 위험부담 문제다 해제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단 제끼는 거지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벌써 날아가 버린다 문제 딱 풀 때 당일 때 그럼 다시 돌아와서 블럭 무슨 적 블럭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뭐 유효, 후발적 불능은 두 개. 아까 뭐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채무자 잘못, 채무자 매도인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고, 그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을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예. 근데 부산항에서 매수인 부산항에서
수령 지체 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폭삭 채권자 잘못으로 했을 때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이렇게. 응? 그대로 나온다, 이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 그렇게 알면 되고, 뭐, 전부 불능, 이거 필요 없다. 뭐, 법률상 사정.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확정. 확정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럼 성립 시에는 적어도 뭐, 방법과 뭐, 기준. 기억한다. 방법과 뭐, 기준. 그 다음에 가능은 뭘 각인된다? 불능. 불능은 몇 개? 두 개.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원시적 불능 두 개, 후발적 두 개. 원시적 두 개, 후발적 두 개. 됐습니까? 후발적 가지고 내죠. 후발적은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중매매.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적법 갑니다. 적법. 무슨 법? 적법. 적법은 자, 적법은 그죠? 적법은 자, 적법할 거. 여러분, 적법할 것은 여러분 그죠? 그 강행 규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뭐? 유효.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요 효력 규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냥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은 뭐를 가리킨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위반하면 뭐? 무효. 다른 말로,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뭐대로? 법대로. 그럼 법대로 안 하면 위험 무효. 무효. 그럼 법대로 안 하는 거 그걸 뭘 하노? 특이야. 무슨냐? 특이야.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특이야 하면은 위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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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강행 규정 즉 우리는 자 그럼 용어 통일하자. 요걸 효력 규정을 다른 말로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요 단속규정은 단속규정이라고 한다.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요거는 뭐, 당사자끼리 특약. 당사자끼리 뭐, 특약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당사자끼리 특약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있고. 그럼 요 강행규정, 효력규정 반대가 무슨 규정이냐면은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요건 무조건 뭐대로? 요건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특약하면은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그대로 뭐 유효하면서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임의규정은 당사자끼리의 특약, 법규정과 다른 특약하면은 특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면서 뭐가 우선한다? 특약. 이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그렇지. 비용. 오, 추가합격. 그렇지? 비용. 비용은 100% 임의규정이 돼.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특히 대리, 대리에 관한 거는 요거 잘 나온다. 대리는 여러분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왜? 원래는 누가 해야 되노? 본인과 상대방이 직접 해야 되는데 사측 자치, 무슨 자치? 사측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리는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래서 법규정과 다른 특약하면 뭐가 우선한다? 특약.
그러면 여러분 비용은 100% 무슨 규정? 비용 대리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여러분 임대차 우리 잠깐 했잖아요. 갑집에 을이 임차인이다 말이지. 임차인이고 갑은 무슨 대인인데? 임대인인데 됐습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은 차임을 주는 대신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빨리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됐습니까?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는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이사 갈 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부담하니까 빨리 임대인. 누가 부담하니까 임대인. 누가 부담하니까 임대인. 그치? 근데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앞으로 보일러가 빵꾸 나거나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누가 알아서 임차인 와서 책임지고 나중에 비용 달라 못한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와 그렇지 임의 규정이니까 잘하네 이제 조금씩 따라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늑자 원상복구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 됐습니까? 그래서 요 상환 요 비용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 그걸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 원상복구 하기로 약정하면은 이건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으로 본다는 거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비용이 그럼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고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약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무슨 규정일 때는 강행 규정일 때는 그렇지 그게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내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 민법은 원칙 강행 규정이 원칙 임의 규정이 원칙 다시 우리 민법은 강행 규정이 원칙 임의 규정이 원칙 자 우리 민법은 강행 규정이 원칙 임의 규정이 원칙 선생 자꾸만 물으니까 헷갈려 막 신념이 약해지면서 내 마음을 자꾸 흔들지 마 그지? 자꾸 물으면 흔들립니다. 그지? 왜? 내가 불확실하니까. 근데 원칙은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왜? 민법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뭐? 사랑. 불교는 부처님의 자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하는 것처럼 민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늑자, 사적 자치. 무슨 자치? 민법은 사적 자치거든.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하니까 민법은 원칙 뭐 너끼리 알아서 하라 하니까 뭐고 합의 합의 특약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 뭐 민법 그럼 민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말이지 임의 규정이 원칙인데 민법 안에도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잖아요. 그지? 만약 강행 규정이 있으면 무슨 규정이 제일 먼저 적용하노? 강행 규정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겠네? 강행 규정을 가지고 내겠네. 그건 느낌이 와야지. 강행 규정을 가지고 낸다 말이야. 강행 규정 찾는 거. 안 가면 임의 규정 쫙 해갖고 강행 규정 한 개 딱 넣어놓고 다음 중 다른 하나는 다음 중 위반하면 무효인 것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 계속 낸다 위반하면 무효인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위반해도 유효한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그럼 이제 계약법은 여러분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인데 임의 규정인데 계약법 안에도 강행 규정이 있는 거
여러분 지상권하고 관계 있는 거, 토지 주로 잘리는 거, 여러분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한 거,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 토지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지었을 때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갱신합시다 하는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 금방 뭐래 너? 그런 단어 들어가면 전부 다 강행규정, 또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그 세 개 잘 내는 거지 뭐. 그 다음 기간 이런 거, 무슨 간? 기간. 아까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지금 됐습니까? 요 임의규정, 비용, 부합물, 종물, 대리. 그치?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필요비, 지출, 적시, 유비, 종료시인데 비용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걸 늑자로 뭐?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그럼 법규정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하나 더 이제 뭐 해야지? 단속규정 잘 된다. 단속규정도 무슨 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뭘 단속규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이걸 질서법이다 이란다. 이게 무슨 법? 질서법. 그지? 행정상의 법규. 그래서 여러분 공법이 공법. 여러분 뭐 도시정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정비법? 공법에 있잖아요. 공법. 도시정비법에 없고 또 뭐가 있노? 한번 읊어봐라. 도시개발법, 건축법 이런 건 전부 다 뭐? 요거 무슨 규정? 단서. 누가? 국가가 뭐를 위해서? 그렇지. 질서를 위해서. 그냥 그 법이 없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짓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뭐 도시개발법, 도시환경정비법, 건축법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를 대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법이라네. 무슨 법? 행정법. 어느 국가기관이 그 국가기관을 뭐라고 그러노? 행정청이라 하잖아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법을 전부 다 무슨 법? 행정. 행정법은 법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부동산 공법 있죠? 무슨 상 공법? 그걸 통째로 모아서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행정법이라 한다. 어디에서는? 대학에서는. 이제 중개사에서는 무슨 상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법이나 민법은 민법, 헌법은 헌법, 형법은 형법, 상법은 상법이 법이 따로 있지만 무슨 법은? 행정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법을 그걸 통째로 모아서 무슨 법? 행정법. 그 행정법은 법이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고 그런 개별적인 걸 통째로 무슨 법이라는 말을 쓴다? 행정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간단하게 무슨 법이다? 행정법이지. 예? 하는데 자, 이런 행정상의 법규는 질서법이라고 요거는 무슨 반? 윗반 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단지 행정상의 뭐 제재만 받을 뿐이지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짱짱짱짱짱. 그럼 예를 들면 그죠? 이제 하나 드는데 됐습니까? 예를 드는데 뭘 가지고 예를 드냐 하면은 여러분 국가 만약에 내가 요 토지를 됐습니까? 한 평 천만 원씩 주고 됐습니까? 얼마씩 주고? 천만 원 주고 40평을 샀습니다. 4억을 주고. 얼마 주고? 4억. 그럼 내 토지 내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 없지. 국가가 뭐를 위해서? 빨리 질서를 위해서 무슨 법이라는 걸 정해놨노? 건축법. 그치? 집을 짓고자 하면은 됐습니까? 행정 관청에 가서 뭐를 받아가지고? 그치? 허가를 받아서. 뭐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노? 아까 뭐 질서. 그렇지. 허가 받아서 지어야 되고, 그지? 근데 건축법에 또 이제 이게 건폐율이라는 걸 정해놨단 말이지. 건물을 안 출 수 있는 비율.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 40평이니까 만땅 건물 안 추고 싶거든. 그러면 이 건축법에는 건물을 안 출 수 있는 비율 지역마다 다르거든. 예를 들면 뭐 60%라고 한다면 40평 중에 몇 평만 건물 안 출 수 있고
바닥 안 추울 수 있는 건 몇 평? 46? 만약 금폐율이 60%다 하면 46? 24. 24평만 안 추울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간 면적으로 나눠요. 마당으로 나눠놓든 뭘 나눠놓든. 되겠습니까? 예. 네. 아니, 그러면은 24평만 안 추울 수 있고, 아, 아깝다, 이게. 왜? 아, 이게 16평 공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 평당 1000만원씩 하면은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 저축하려면은 10년 저축해도 1억 6천 저축하기 힘들잖아요. 먹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려면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네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어? 그래서 나는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우리 아들도 여기서 살고 우리 손자도 살고 나는 팔아먹을 생각도 없어. 그래서 나는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한 38땅 만 땅 짓고 싶다 하니까 옆집에서 고소고발을 할 것 같거든.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세종시에도 공무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에? 세종시에 허가 받았는지 아니 일일이 가서 하긴 못하거든. 옆에서 뭐만 안 하면 고소고발만 안 하면 그래서 요 세 세대 사는데 옆대 부부 동반 해가지고 횟집으로 가서 자연산 봄 도다리로 배부르도록 한 팍 먹이고 그 다음 숯불갈비집 가가지고 무슨 심으로 꽃등심으로 배부르도록 먹이고 아저씨들은 또 어디 가서 사롱 가서 양주로 확 돌리고 이러니까 됐습니까? 아니 우리가 집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뭐만 침범하지 않으면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지어라 하더라. 예. 그래서 막 짓고 있으니까 아까 세종시에서 공무원 몇 사람 가지고 고소고발만 하면 모르거든. 거의 다 지어가는데 이제 이게 소설이잖아요. 다 지어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청에서 나와서 허가 받았냐 안 받았다 하니까 빨리 철거해라. 예. 뭐 그럼 공무원들은 인정샷을 좋아하거든.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만 하면 되거든. 직무만 유기하자.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책임지고 철거하겠다 해갖고 조금 철거하는 신용해서 인정샷 딱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떡궁덮밥 안에 살림 넣어갖고 살잖아요. 와보니까 철거 안 했거든. 공무원이 철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또 철거 안 했다고 강제연금 나오거든. 한 500만 원 까짓 거 물었습니다. 뭐 500만 원 해가지고 한 평값도 안 되는데 한 두 번 물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검찰이 고발하거든. 건축법 위반했다고. 어디에 고발? 검찰에. 징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살지.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선생, 용역이 와서 철거하는 거 왜 그래? 서울 강남에 이런 데는 자기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게 아니라 누구 토지에? 그건 토지 절도지. 그러니까 용역이 와서 밀어붙이고 하는 거지. 이거는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해봐야 벌금까지 한 돈 천만 원 나왔으면 물었습니다. 왜? 뭐 해봐야 이제 한 10년간 조용히 살면 되지. 뭐 벌금 물어도. 벌금도 정가인데. 내가 뭐 할 거 아니고 여기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살 건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했잖아요. 다시 했잖아요. 그지? 그러고 이제 뭐 또 살아가면서 조금씩 색칠도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안에 하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검찰 해가지고 벌금 냈거든. 벌금 내고 나면은 나중에 시청에서 세종 같으면 시청이잖아. 그지? 시청에서 응? 그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취득세 내세요. 날라옵니다. 무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한다. 앞으로 시험에서 건물은 만들어졌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다시 건물 만들어졌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다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다시 무슨 자가?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청에서 뭐 내세요? 취득세 내세요. 하고 가격계산 냈습니다. 왜? 국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그럼 취득세도 내고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무허가 건물도. 그러면 자 취득세도 내고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내잖아요. 그냥 하면은 어떻게? 응? 과세대장은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들었나? 그냥 왜?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법률상 딱 묶어놨지. 왜? 양도 못하게. 법률상. 무슨 등기 못하니까? 보존 등기 못하니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권 변동을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무슨 권은 취득한다 빨리 소유권 그렇지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건물은 지었다 불법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신축하면 위험무요 위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가 신축자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무허가 신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내는 게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조치법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왜 못하게 합니까? 세금 때문에 그럼 중간 생략 등기 하면 효력은 유효무효 유효, 와. 단속 규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 등기의 대규모 원칙이 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요 천일생 특허,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에게 팔았잖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만 줘가지고 미등긴 채로 다시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를 줘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병 매기로 등기했잖아. 그지?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못하게 하자면 적발됐다. 과징금, 벌가금 물어가지고 정가가 되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등기법의 대기본 원칙이다. 현 시점에서, 다시 뭐,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등기가 뭐 하면은, 부합하면은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세금과 관계된 거,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도 무조건 뭐하다? 유효. 무슨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쭉 보면, 그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53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있잖아요. 어? 핵심 판례 있잖아요. 핵심 단어가 어느 게 핵심 단어고? 그렇지. 주택건설촉진법상 그게 핵심 단어다. 그건 뭐고? 아까 행정상의 법규로 했잖아요. 공법이잖아요. 그거는 이건 무슨 규정이다? 빨리 단속규정. 단속규정. 해서 전매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적발되어가지고 해도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그대로 유효무효 빨리 유효. 그거 넷째, 셋째 줄 맨 끝에, 셋째 줄 중간에. 전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하는 말은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53페이지 맨 밑에 찾습니까? 몇째 줄? 셋째 줄. 그치? 그거. 하여튼 주택건설촉진법, 그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읽어가지고 공법적 성격이 있다? 무조건 무슨 규정이라고 하면 되노? 단속규정. 그 다음 세금?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치? 그 다음에 맨 밑에 둘째 줄 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률 2조 뭐 등기하지 않고 이건 중간생략 등기했다 하더라도 맨 끝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목적 내에서 형사처벌받고 해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 다음에 아까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빨리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요거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적법은 어떤 거? 세 개 구별하는 거. 무슨 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세 개 무슨 별? 구별하는 거. 무슨 별? 구별하는 거. 그건 이제 다음에 임의 규정은 어떤 게 있냐. 그건 다음에 조금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쭉 정리하고 되겠습니까? 예. 네.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무슨 규정? 가행규정, 효력규정, 임의규정, 법규정이 있어도 다른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특약해도 다른 특약에도 특약이 뭐 하면서 유효하면서 뭐가 우선한다? 특약. 그치?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근데 여러분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근데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임대차에서도 지상권하고 비슷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계약 갱신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수 청구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치? 그런 거.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다시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그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런 거. 세금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세금. 그치? 공법상의 규정은 거의 민법은 무슨 규정? 뭐 주택건설촉진법 뭐 이렇게 공법적 의미가 있는 법이 딱 나오면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 무허가 영업행위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